시대를 넘어 보존해야 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은 인류의 유산을 문화재라 부른다.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내일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지표다. 지난 2016년 경주 땅이 흔들렸다. 한반도에 불어닥치고 있는 지진의 위험. 여러 피해 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경주 지역의 오래된 문화재들이었다. 그리고 2017년, 이번엔 포항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 진도 5.4. 건물과 도로가 파손되고 수차례 여진으로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무너지고 훼손된 곳들은 속히 복구돼야 한다. 보다 안전하게, 보다 확실하게 재건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재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 지진 발생 한 달. 포항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경주에 지난 처음 당황했었고 우리 여직원들 막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직원들은 안동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짐 싸갖고 급을 먹고 갔었는데 다음날 돌아오긴 했죠. 그리고 우리 포항 지진은 그 당시에 서울에서 한구의 집에서 회의 가서 계단 올라가다가 지진을 보고는 바로 즉시 경주로 달려왔습니다. 포항 지역의 문화재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 지진 발생 직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지진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문화재가 대략 20여 건. 그 중에서 흥해 향교의 피해가 심각했다. 흥해 향교는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 1397년 조선초 처음 세워진 향교다. 예, 지금 담장이 허물이었는데 지금 동절기여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이 안 됩니다. 예. 동절기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 작업 보수. 이건 이제 우회도 우리가 하기보다 포항시가 예. 문화재청이 직접 하겠다, 그죠? 네. 요 내리마을 예. 계약 부근도 예. 바로 연결되니까 같이 해버릴 거예요. 대성전 지붕기와의 파손이 심각했다. 담장이 부서지고 내림마루도 탈락됐다. 지진 난 지역에서 한 3km 정도밖에 다르지 않았고요. 이 가는 길인지 이 주변 쪽이 훼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향교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임원사라든지 다른 쪽이 지진에도 또 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흙들도 돌과 이 흙들이 이 보면서 이제 흔들리면 지반이 흔들리면서 전체가 많이 이렇게 흔들어졌는 것 같고요.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이 CCTV 영상으로 남아있다. 정밀조사 결과 지반이 흔들리면서 건물 전체에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경주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어떤 상황일까? 당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첨성대. 지진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첨성대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 첨성대를 보면 모형인데요. 하나하나 돌을 모형을 뜯어보면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비어있지만 아랫부분에는 첨성대가 흙과 돌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흙과 돌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진에는 아무 특별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CCTV가 흔들리는 모습을 방송에 내는 거지 첨성대는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복원하지 않고 이 상태에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첨성대가 진도 5.8의 강진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이 15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첨성대 모형이고요. 이 모형을 원심 모형 실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첨성대 모형 실험을 진행했다. 진도 6 이상 강한 흔들림에도 끄떡없었다. 그 비결은 바로 정자석과 비녀석. 첨성대 상부에 놓인 정자석. 내부의 돌과 돌을 연결하는 것이 비녀석이다. 첨성대의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 부분이 이제 정자석 부분이 약간 그 벌어지는 형태의 그 지진 피해 상황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재현적이 2400년 지진에 대한 그런 실험 결과였고요. 그 비녀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너져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재현주기 천년 지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무너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비녀석과 정자석의 역할이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갖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녀석과 정자석. 천년 전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내진 설계였다. 현재 첨성대는 무사하다. 그러나 모든 문화재가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 문화재가 현재 어떤 내진 성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 위치의 지반 특성을 파악하는 지반 조사와 부지응답 해석을 수행을 하고요. 그래 그걸 바탕으로 지진 시 어느 정도의 흔들림의 세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세기의 특성을 결정을 하고, 문화재 특성이 고려된 모형 실험이나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문화재의 내진 성능을 판단해서 지진 안정성을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주 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중요 문화재 중에는 불국사 타보탑도 있다. 타보탑은 이렇게 뭐 전체적인 구조 어떤 이제 변형이나 뭐 훼손보다는 이제 그 난간. 난간이 이제 일부 이렇게 움직이고, 난간돌 하나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툭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수습관계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검토회의를 거쳐갖고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다 해놨습니다. 경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모두 60건. 1년 동안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파손. 과연 어떻게 대비하고 복구할까? 우선 중요한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진 설비.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고 있다.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은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뭐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작년에 경주 지진 이전까지만 했던 거고, 재해라는 게 얼마만큼 자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태까지는 문화재가 어떤 재해라는 거에 크게 노출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워낙 그 지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게 사실이었고, 뭐 지금이라도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2011년 3월, 일본을 뒤흔든 진도 9.0의 대지진, 그리고 최고 40m에 달한 거대한 쓰나미. 이 엄청난 자연재해로 일본의 문화재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국보 4건을 포함해 300여 개의 문화재가 파손된 것이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피해 상황도 제각각이라 일본은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먼저 문화재 복원 사업에 나선 도호쿠 예술공과대학. 震災の時に被災した文化財を救出する、レスキューするための、お手伝いをしたいという一番最初に、全国に向かって、宣言したのが私どものこの修復研究センターです。今年度でやっと預かっていて、で冷凍しておいた文書が大体なくなります。その他に、美術品に関しては被災した美術品を順番にいくつか引き受けて簡単な修復をして返しています。산산조각난 문화재들. 부분적으로 망가지고 훼손된 문화재.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장에서 수거된 파편과 조각들을 정리하고 무엇이 어떻게 파손됐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 맞춰 놓아야 한다. 津波にあった時に 建物の隣に製紙工場があってパルプがすごい流れてきてて、で作品にもパルプがすごいくっついてしまってて、で今この亀裂の部分にすごいパルプ詰まってて、こういうのを全部かき出す作業をしてます。오염으로인한2차피해를막는것도시급한일복원작업을좀더신속하게좀더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가능한모든방법이동원된다개인적으로문화재를연구하는제이아전문가의협조와자문을구하러나섰다부서지고더러워진이사자탈은어떻게복원할수있을까人によっては室町ぐらいまで室町時代まで遡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500年ぐらいっていうそういったお祭りをやってるんだけれどもまあ、その時保管していたお寺漆と幕っていうのもだいぶ破損していてあと正面の写真見てもらえるけど耳がないもう慎重に近い形に修理をするという意味があるんだけども構図紙でこう保護をしてでそれで当初の塗膜はこれで保護ができるでさらにその上に布麻布の漆でまた張り込んで、でそれでまあ当初の塗膜を保護して、その後にも漆塗り。겉표면을닦아내는작업부터신중하게진행된다。이과정에서상처가나면복원과정은더어려워진다。전문가의도움을받아부서진탈을맞춰보았다。어렵사리사자탈의원형을예상해볼수있게됐다。네、パカーッとこう、これですね。仕事自体はですね、会社の中でだんだん増えてきてはいます。それは震災関連だけではなくて、この山形という地域、震災の煽りを受けてないものも結構増えてきてはいるので、その古いもの、自分たち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なるものをまた未来に残していきたいという、そういった欲求は皆さん、まあ、持ってはいらっしゃいます。なので、そこら辺には期待は、まあ、まあ少なからず今まで通りかけていっていいのかなと。문화재는그이름을얻기도어렵지만한번훼손되면복원과정또한간단치않다교토를찾는관광객이라면누구나한번쯤둘러보는대표적문화유적금각사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된금각사는그러나지금의모습이원형그대로의모습이아니다1387년지어진금각사는사회의불만을품은행자승의방화로1950년소실되고만다슬픔에빠진일본인들은대대적인모금운동을벌여당시3,000만엔의복구비용을마련했다
금각사 복구 사업이 완성된 것은 5년 뒤. 그런데 곧 문제가 불거졌다. 본체는 복구했으나 금각사의 자랑, 화려한 금박이 문제를 일으켰다. 군데군데 금박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도대체 왜 금박을 제대로 입힐 수 없었던 것일까? 청을 처음에 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그 기술자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금박 단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원래 갖고 있던 금박이 이렇게 이제 잘 떨어지기도 하고 또 원래 금박에서 그 금각사가 갖고 있던 그 색깔, 그 금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재현을 하기 위해서 또 재시공을 하게 됩니다. 몇 번 재시공을 하지만 계속 이것이 성공을 못합니다. 결국 7억 4천만엔이라는 거금이 다시 투여됐다. 최종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30여 년. 그럼에도 과거의 화려함은 재현되지 못했다. 지금도 교토 시민들은 금각사 보수 비용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금박의 비밀은 베일에 쌓여 있다. 이제 문화재를 복원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 형태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형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원리라든지 시공 공법이라든지 이 기술이 이제 재현이 되고 복원이 돼야 원래의 모습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문화재에 대한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어디에 기록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고 장인들의 어떤 이제 전수 비슷한 아니면 또 경험에 의해서 이 기술들이 유지 보존되어 오다가 우리가 근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러한 기술들을 일시에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금각사처럼 우리 또 숭례문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과거에 적용되었던 기술, 원리 이것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늘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의 완벽한 복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약사사. 백제계의 천왕 텐무가 왕후의 쾌유를 빌며 680년 세운 절이다. 1528년 화재로 소실된 뒤 금당과 서탑이 복원됐는데 동일본 대지진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고 말았다. 약사사의 자랑거리인 동탑이 지진으로 인해 내려앉은 것이다.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これを修繕するのと同時にですね今度は新柱を囲むように二重に丸柱が回っています。中央の4本が支点柱、周りがガー柱と呼ばれてるんですけども、ガー柱の下の方こんな風に装飾がこう下がってしまってるんですね。通常でしたらここ石がこう敷かれてます。この石よりも6センチぐらいは高くあるはずのものが、まあ、これだけ沈んでしまってると。で、この沈んだ原因がわからない限り、今後これがどんどん沈んでいくかもしれないし、何かの拍子にこうボソッと下が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で、これを、下がった原因をまあ究明してあげてやる必要があろう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なればですね、建物の一番下を触るわけですから、建物を一度解体してしまわ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田中君。우선 동탑의 해체를 위해 일본 전역에서 목재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다. 탑을 해체했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재건할 계획이라 섬세하고 정교한 손길이 필요했다. どうして修理しないとダメなのか、1点。そして修理する原因をまず探す。良い場所、悪い場所、そして強い場所、弱い場所。 それを僕は最初に見て、そしてどういうふうになってるかいうのを判断しながら解体していく。
そして解体していけば答えが出てくるんで、そういうのもすべて今はその高さであったり、そのデータ化してきてるんで、そこで原因が分かってくる。それが僕の仕事の仕方ですかね。 과연 어떤 방식으로 탑을 해체할까? 목재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못을 제거하고 나무 조각 하나를 뜯어낸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손상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목재를 세척하는 일. 표면에 붙은 먼지와 오물을 제거한다. 그리고 어느 구역 몇 번째 나무인지 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 해체하고 보니 탑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지진으로 지반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적용했던 것은 현대 건축에서 쓰는 댐퍼라고 해갖고 이제 그 면진 구조 설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땅 속에서 지진이 오면은 지진이 건물 상부 구조물에 전달이 안 되게끔 여러 개의 철판을 이제 이렇게 쌓아갖고 진동이 전달이 안 되게끔 끊어주는 그런 이제 시설인데요. 그것을 이제 댐퍼를 적용해서 약사사의 이제 목조 상부를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은 원래 기초 부분을 제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댐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땅 속에 기초를 만들고 목조와 그 사이에 초석 사이에 댐퍼 시스템을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부 구조물은 이제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이제 보존을 할 수가 있지만 밑에 하부 기초를 다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역시나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그 오리지널리티의 구조 기술이라든지 기초 이걸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 구조 방식에는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약사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1500년 전 사용한 목재를 모아놓은 보관소. 20名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支点柱の上の台とですよっていう。で、奈良時代の創建当初の部材もあれば、その後何回か修理を行っています。その修理の時の部材も混ざっています。で、今のところそれは調査をしながら慎重に決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も、例えば、こう穴が開いてるでしょ。 これが 그런데 1999년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가 정한 규칙에 따르면 목조 건축물의 수리나 복원 작업을 할 경우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목재와 동일한 재료,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의 목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본 나라 문화재 연구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재 문화재에 대한 연대 측정과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うちの研究所でやっているのは年輪年代で、その柱の年代、この部材っていうのは何年の伐採年ですよ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まあある意味そのいつの修理でその部材を取り替えたのかとかいうことが分かる。 材の調達というのは今日本では大きなヒノキというのはなかなかありませんので、難しいところがあります。ただやはり今薬師の現場でやっておられる方は、できるだけ国産の材を使おうということは努力されています。それがどうしてもできないという時にはやはり台湾から台湾ヒノキを輸入したりとかいうことは考えておられるようですね。 갑자기 작업자들이 분주해졌다. 크기가 거기 맞다리 아니고 그거 크기 나이네나 마이크라. 응,こいつはこいつは ないね. 下に これ 아たり あるから こうかな と思ったんだけど この下に あいくぎも何もない. あ、ほんまや。
これが何材のもんかって止められへんのかな。元々釘なしで止めとるっていうこと自体がちょっと他でもあらへんかったっけ。それってないね。今のところここになってから初めて出てきてる。材自体は仕上げは分명못자국에있는데못이사라진것이다。문화재복원경력30년이넘는대목장은경험을살려오늘날의못을사용할지아니면다른방법을찾을지결정한다。こいつらは古い材を組み直されてるからね。これは新薬師寺、そしてまあ春日大社、神田神社、法隆寺、はい、そういうようなところに、はい、修理してました。はい、ごくごく少ない特殊な仕事ですね。弟子とかは。僕ら奈良県の職員になるんで、だから職員を教えていくって形で、うん、弟子いうのはいけませんけども、うん、後輩を育てる、まあ、いう形で仕事してます。だからそのいわゆる宮大工と言われている大工さんの技術というのは伝わっていってます。伝統的に伝わってきたものがあるから伝統的な方法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方法だからこそ残ってきたんですね。そうでない方法というのはやはり淘汰されてなくなっていってる。だから伝統的な方法というのはある意味すごく洗練された方法なんですね。처음건설될때도무려100년이나걸렸던약사사소실과재건이반복되면서그원형을찾기어려운상황이다。최근복원작업에서동탑과서탑의높이에차이를두었다。나무가수축하는성질까지고려한것이다。프랑스역시문화재복원에많은시간과비용을들이고있다。유럽도자역사상최고의예술작품으로평가받는세브르도자기를비롯세계각국의도자기가전시되어있는세브르박물관이박물관의가장큰위기는제2차세계대전이었다。독일군의무차별폭격으로박물관은파괴됐고수많은소장품들이형체를알아볼수없게부서졌다。L'équipe de gardiennage du musée, les conservateurs, tous ceux qui avaient à cœur de sauver les collections vont les sauver d'une belle manière, c'est-à-dire vont mettre en sachet et en petite caisse l'intégralité des débris de façon à ne pas perdre aucun élément, aucun tesson, aucun élément de céramique et en se disant que peut-être un jour on pourrait restaurer ces pièces.전쟁의와중에서박물관직원들이목숨을걸고지킨것은부서진도자기파편들이었다。 Donc vous avez ici ce tri encore en cours. On étale bien les petits morceaux qui restent et puis après on essaie de réunir les morceaux par matière.Par couleur et ensuite on remonte les œuvres. Vous avez ici ce qui permettent où il y a les photographies des œuvres qui permettent ensuite très très vite de les retrouver et de savoir dans quel état elles étaient. Très long et en même temps tout à fait passionnant parce que nous avons pu ainsi retrouver des œuvres très précieuses.당시폭격으로소실된도자기가대략8000여점전쟁이끝나고지금까지60여년이흐르는동안복원작업은계속되고있다세브르박물관이예상하는복원완료기간은무려300년얼마나빨리복원하느냐복원기간보다더중요한것은얼마나완벽하게복원하느냐하는문제이들은결코서두르는법이없다Le restaurateur, il est là pour s'effacer derrière l'artiste. Il doit rester totalement invisible. Il est là pour porter le message de l'artiste. Le restaurateur est plutôt vu en France presque comme un médecin, mais un médecin des œuvres d'art. Il est là pour guérir, pour soutenir, pour essayer. 문화재복원은 단순히 형태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문화재를처음만들고 보존했던 시대의 가치와 노력을 되살려내는 일이다.
세보르 박물관에는 한국인 도자기 복원과도 활동하고 있다. 유물들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깨지거나 복원했다는 느낌이 이제 전혀 들 수가 없고요. 이제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철이 부식이 되면서 그 녹이 퇴토 성분과 이제 물리적 과학적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훼손이 더 가중된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부르의 자기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수프를 이제 담았던 그런 용기고요. 개인 소장가들을 통해서 이제 보관이 되고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잘못 복원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 당시 이제 복원했던 이제 흔적들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게 이제 에폭시 계열의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변색이 된 것이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리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두껍게 이렇게 플라스틱 계열의 이제 복원이 됐는데 이 아세톤으로 제거가 안 되거든요. 이제 이건 제거가 안 된다는 말은 가역성이 없는 그 알료로 덧칠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거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리지널 이제 색깔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덧칠이 된 건데 이렇게 제거를 하더라도 이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것은 끊어진 시간, 과거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작업이다. 알퐁스 도테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된 도시,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프랑스의 작은 도시 스트라스부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노트르담 대성당이다. 1015년 건축을 시작해 완공될 때까지 무려 300년이나 걸린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성당. 성당 외벽은 마치 레이스로 짜놓은 듯 수천 개의 조각이 새겨져 있다.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그런데 이 대성당 역시 한편에서 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무엇을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 걸까?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곧바로 복구가 진행됐다. 지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을 회복하는 작업. Donc il y a différents grès, tout ça c'est de la pierre, donc du grès, c'est une pierre sédimentaire du Trias inférieur, enfin d'une ère géologique du Buntsandstein et en fait on utilise des grès similaires aux grès d'origine de la construction. Alors c'était complètement ouvert. Alors déjà il y avait des parties manquantes, il y avait des parties qui étaient déjà tombées, on ne sait pas à quelle époque qui manquaient, et il y avait des parties, il y avait des fissures, donc il y avait un risque de chute du grès. Et comme vous voyez, c'est haut la hauteur par rapport à la place. Donc là on voit, là ça c'est des grès d'origine. Toute cette partie là, on est sur des grès d'origine donc de vers 1220, 1250 en fait, donc de l'époque médiévale. Donc là on voit la maladie du grès. Le problème, on voit que c'est farineux, comme ça. Vous voyez ? Là, il est malade, le grès. Donc là, on a une perte de matière. Donc ça, on va pouvoir le stabiliser. C'est juste concentré sur une petite surface. Et on va le garder. Ça, on a déposé toute cette partie déjà. Oh. On a déposé, on a refouillé. Entre la balustrade, là, et ici, il y avait tout un dé sculpté. Oh. Et on l'a... Maintenant, on attend la pièce neuve pour pouvoir poser la pièce neuve après à la place. Comme ils sont abîmés, elle a perdu sa cohésion, devient de la poussière de nous, elle redevient du sable. Donc ces pièces-là vont être faites en copie conforme dans nos ateliers et être posées nouveau en partie neuve ici. On a un appareilleur qui va faire aussi les relevés, parce que c'est un tracé géométrique avec des points de centre, il y a des arcs, des fonds, un fond, deux fonds, trois fonds. Les arcs, donc ça on a un appareilleur qui fait les tracés, les gabarits et une fiche de taille, on appelle ça, qui donne tout ça au tailleur de pierre à l'atelier. Et lui, avec son bloc capable,
Il va reprendre les gabarits, faire les tracés, compas, règles, équerre, redessiner les réseaux, et après tailler et descendre au fur et à mesure et tailler tous les réseaux.복원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 결코 새로운 것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작 활동이 아니다. 과거의 재료, 과거의 방식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때 예술가들이 의도한 것은 무엇인지,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후손들이 부여한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석 달이 넘게 작업한 하나의 조각이 완성됐다. 이제 이 조각을 제자리에 맞춰 부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설치 작업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커다란 돌 조각을 안전하게 옮기고 자리를 잡는 데만도 반나절이 넘게 걸렸다. 이제 마지막 단계, 연결 부위에 일정한 빈 공간을 만들고 이곳에 접착제를 넣을 예정이다. 이 복원 작업에 사용된 접착제는 납. 이것 역시 성당이 건축될 당시 사용한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최근 복구 작업에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다. Et mettre une copie neuve. Et là vous voyez que ça a été coulé au plomb en fait, c'est les scellements au plomb. Vous voyez comment ça scellé Moyen Âge. 어떻게 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할까? Vous voyez en fait, il y a deux choses sur les grès. Vous voyez que le grès à l'origine, il a une couleur plutôt jaune, rose ou rouge selon la couleur issue de carrière. Avec le temps et les conditions atmosphériques, vous avez des dépôts de poussière et de suie liés à la pollution qui se posent sur le grès et qui s'incrustent dans le pore du grès. Donc ça, on va l'enlever parce que ça abîme les grès. Et il y a un deuxième phénomène, c'est une patine noire qui se forme aussi, où il devient noir comme ça. Alors ça, c'est pas une maladie, ça c'est une évolution naturelle du grès, ce qu'on appelle la patine noire. C'est une oxydation des oxydes de fer qui sont contenus dans le grès, qui s'oxydent, qui forment une couche sur le grès, comme une patine, comme le bois qui se patine.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세척 작업. Alors, c'est avec, attention, c'est avec cette archifine blanche, 40 microns la taille des grains, qu'on projette à l'aide d'une machine à basse pression, autour de 0,5 à 1 bar de pression, un peu plus selon ce qui est induré sur les surfaces, on le projette donc par air comprimé, afin de nettoyer, de retirer ce qui va bloquer la respiration du grès ou abîmer le grès, et retrouver donc une homogénéité de surface où on va atténuer en fait ce dépôt de suie et de poussière agglomérée. Notre-Dame des Enfants에서 쓰는 것은 그 증류소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이 세라믹 아주 작은 그 볼 그거를 섞어서 이제 이렇게 고압의 수압으로 그걸 세척을 합니다. 그 경우에 이제 세라믹 볼을 쓰는 이유가 이 수압을 강하게 가했을 때 이 볼 형태고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원래 석재의 이제 손상을 최대한도로 줄이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보존 처리 방법으로서 흔히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리 옛 방식을 따른다 해도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 문화재 복원 과정에는 최신의 과학 기술을 동원, 오염을 제거하고 훼손된 부분만 되살려내는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알ors le chantier du mur sud du bras sud du transept a commencé par une étude. Donc, qui a été réalisé en 2012-2013. Donc l'étude qui fait l'observation des maladies, des pierres qu'il faut changer, des cartographies, des analyses. Après, en 2014, c'est le chantier proprement dit qui a commencé. Cette partie et ça, pour 2014. Après 2015, on fera ça, ça, ça. Et après 2016, on fera ces parties basses. Et après 2017-2018, on finira en bas. 어쩌면 성당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보다 새로운 성당을 건설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쉬운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성당이 사라지면 성당과 함께한 천년의 역사가 사라진다. 문화재 복원은 전통과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과거를 내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목표는 다시 천년. 이 아름다운 대성당이 안겨주는 감격과 환희는 시간을 넘어 계속될 것이다. 문화재 복원에 고심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전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11만 4천여 점의 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도쿄 박물관. 전시된 대부분의 유물들은 복원 전문가의 손을 거쳤다.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전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외가 등장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사자 머리를 한 여신상, 세크메트 석상. 아리노마마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従って これ修理する前はこの亀裂の部分にはセメントが詰めてありました。左腕にもセメントで腕の形が作ってありました。しかしそれらは決してこのオリジナルの本来の持つオリジナル本来が持つこの作品の何て言うんですかね、あの美しさ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と決してマッチしたものではなかったんですね。で、今回の修理で私たちはまあ美術史、考古学、 修理技術者みんなが集まっていろいろ検討した結果、すべての過去の修理の跡は取り除いて、いかにこの壊れた状態がそのまま生々しく出ようとも、こういった姿で修理を完了させるというふうに決めたんですね。 현재 과학기술을 총동원해도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울 때가 많다. 무리하게 억지로 복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훼손된 부분을 그냥 두고 보존에 공을 들이겠다는 판단이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단 한 번의 오류도 허용치 않겠다는 치열한 노력이 문화재를 지켜내고 있다. 과학적인 観点でまず我々伝統的な技術を使う だとしても、それは科学的にその安全性が証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伝統であれば何でもいいという、それはもう職人です。それは私たちではない。私たちは職人ではない。私たちはやっぱり科学的な観点に立って考えます。ですから、まず伝統的にこの材料が必要だとしたとしても、その材料は安全な材料であるか、今後この文化財に一体のものとして組み込まれた時に、 その組み込まれた相手を痛めつけるような有害な材料にはなら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はきちっと検証した上で、伝統イコールOKじゃなくて、伝統であっても検証されてOKなら使いますって、そう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ね。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우리나라 박물관의 문화재 보존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신라미술관 1층입니다. 이곳의 전시 공간은 그 신라시대 때에 제작된 이런 석조물들에 대한 전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석조물들은 한번 넘어지면 바로 깨진다든지 파손된다든지 뭐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 경주 지진 이후에 모든 이 석조물들에 대한 그 지주를 다 세웠었습니다. 뒤쪽에다가. 보시면 그 이런 토기들에 대한 그 고정을 낚싯줄로 이렇게 고정해 놓은 걸 보일 수가 있고 이 토기들 내부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모래주머니라든지 아니면 나발갱이 같은 것들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물을 고정시켜 놓은 낚싯줄이 보인다. 그런데 이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예, 보시다시피 이런 핀들이라든지 낚싯줄들이 그 소장품, 전시품들에 대한 그 관람 시에 시선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뭐 어색함이라든지 이런 좀 관람객의 어떤 집중조를 떨어뜨리는 이런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올해에 연내에 이러한 그 벽부형 진열장들의
이런 전시 시스템 자체를 면진진열장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면진진열장이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안쪽에 면진장치가 있고요. 이 면진장치가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 윗부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랫부분, 지축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축이 움직이더라도 아래쪽의 대상물은 이러한 어떤 그 충격파를 흡수하면서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방이 흔들리더라도 그 충격이 유물에 전달되지 않는 충격 흡수 장치인 셈이다. 경주박물관의 면진 설비는 20여 차례 검증 과정을 거쳐 진도 8.0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우리 산포 산밥이나 포항 지진이 발생하자 다시 면밀한 점검 작업이 이어졌다. 지진 대비 노력은 박물관 내진 설비 보강, 지진 발생 직후 비상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는 그냥 유물이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만든 사람의 손때가 묻어 있고요. 땀도 묻어 있고요. 그 사람의 생각도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는 시간이 1000년, 1500년 지난 다음이라도 문화재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나 이런 거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파손되거나 영원히 멸실된다면 글쎄요.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얼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축이 계속 빠져나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진 방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문화유산 분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文化財っていうのは今我々が思っている価値と古い時代の人たちが持っている価値と から我々後世の人たちが考える価値とみんな違うんですよ。同じものに対しても。将来の人がその考える歴史、文化はまた違うかもしれない。だけれども、その、文化財は同じもの。つまりその時代その時代の人間が、我々とは何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手段が文化財。なので我々の目の前でなくしてはいけない。過去の将来の人のために残さなければならない。500年、1000年의세월속에서재난을이기고시간을견디며살아남은문화재。그어떤경우에도제대로보존해후대에물려줄책임이오늘을사는우리모두에게주어져있다이미훼손된문화재는많은시간과비용을들여도그상처를온전히복원하기어려운법지금은문화재훼손을사전에막아내기위한지혜와노력을모아야할때다